미나님, 개그돌 우수저 푸나의 엉망진창 포인트를 좋아합니다. 장꾸 푸나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장꾸 푸나라 좋습니다. 비키라 원샷 초대석. 제 원픽 아이돌이기도 하죠. 서머퀸으로 돌아온 9명의 여신들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어서오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세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채영 씨는 개인 일정으로 네,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비키라에 또 나오셨었는데 네, 5개월 만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말을 저시는데. 뭐 뭘 바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장품 말해. 바꾼 것도 없고. 어머나. 지현 씨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황인철님께서 람디님이랑 컴백일이 같은데 음악 방송에서 생긴 썰 풀어주세요. 자, 안 그래도 저희가 컴백이 겹쳤는데. 네. 맞아요. 썰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리허설 같은 걸 모니터로 보잖아요. 그렇죠. 응원했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아니, 다 같이 보면서 네. 네. 오늘 수록곡도 너무 좋다. 네. 제발 네. 저 나올 때 TV 꺼주세요. 아니 그 모니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그래서 핑크보이 어땠냐 하면서 그냥 좀 웃어 넘기긴 했는데 예, 내일부터 있을 방송에서는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첫방이라 프로미스나인 분들도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뭐 마주칠 기회가 딱히 없었는데 아, 모쪼록 활동 마무리까지 다들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프로미스나인의 새 앨범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5개월 만에 미니 5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리 질러! 자, 5개월 만. 네. 프로미스나인 여러분이 진짜로 계속 초고속 컴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컴백을 하신 앨범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앨범은 From Our Memento Box라는 앨범인데요. 네. 우리의 지금 소중한 순간을 추억 상자에 잘 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앨범 안에서 타이틀곡은 Stay This Way라는 곡인데요. 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저희가 즉흥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행복한 기억들을 담은 곡입니다. 아, 아~ 잘 외웠네요. 역시 멋있습니다. 자, 제가 자랑을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요. 이번 앨범 예약 판매 2주 만에 선주문량 16만 장을 돌파. 와, 멋있다. 초동 판매량도 지난 앨범 기록을 넘어서서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뭐 계속 자체 갱신 중인데 서현 씨 이제 이런 기록들은 조금 익숙해진 편인가요? 어떻게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임하고 있습니다. 플러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선 씨는 어때요? 저요? 네. 너무 좋죠. 플러버 생각하면서 첫 무대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파이팅! 무슨 톤이에요? 너무 예쁘게 말씀하시고 너무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프로미스나인 여러분이 또 N행시 장인들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채희님께서 Stay This Way 대박으로 9행시. 우와, 자, 딱 원래는 9분이면 이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이제 채영 씨가 개인 일정으로 네. 못 오셨잖아요. 그럼 같이 그럼 같이 그럼 제가 네.
어느 글자로 들어갈까요? 첫 글자로 제가 시작할까요? 새롬 언니가 박으로 끝나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시계방을 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 다 같이 한번 띄울게요. 네. 하나 둘 셋. 스! 스작이 좋아. 아, 아주 예, 예. 대감동이. 컴백이니까 또. 오, 자, 하나 둘 셋. 태! 태희 선배님도 반한. 검증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서현 씨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이번 앨범은 진짜. 오 마이 갓. 자, 스작이 좋아 태희 선배님도 반한 이번 앨범은 진짜. 어제 흐름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니. 뒤집어질 것 같이. 오. 좋은 뒤집어질 것 같이 좋은 네. 자 겨울이 씨 갈게요 스 하나 둘 셋 스 스타일리시하고 오. 자 지현 씨 왜 하나 둘 셋 왜 웨어부터 헤어 뭐 다 예쁜 오 자 나경 씨 하나 둘 셋 이 예쁜 이 이 이 이 이야! 아, 너무 보세요. 아, 그게 이러니까 이나경밖에 생각이 안 나. 어머, 아, 이나경 하면 되죠. 이나경 하죠. 이나경이 포함된. 아무래도 본심이었던 것 같군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오. 말할 수 있다. 에이. 자 이제 슬슬 대박 마무리예요. 남았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대. 대머리가 돼도 잠깐만 좋을... 언니 저기 가서 냉수 마찰 한 번만 하고 올래? 정신 잘 먹어 한 번 대머리가 돼도 난 네가 좋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자 스작이 좋아 태희 선배님도 반한 이번 앨범은 진짜 뒤집어릴 것 같이 좋은 스타일리시하고 웨어부터 헤어 다 예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머리가 돼도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다악이거든요 새롬 씨 네. 마무리 언니가 회수해야 돼 이제. 다 정리하셔야 돼요 리더잖아 하나 둘 셋 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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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에도 이번 앨범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굉장히 자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태희 선배님께서도 굉장히 반하셨기 때문에 그 박수가 뭔지 궁금하네요. 예. 자 이번 타이틀 그야말로 여름여름한 노래인데 뮤비도 사이판에 가서 촬영을 했다면서요. 네. 사이판에는 처음 가셨나요? 네. 네. 처음 가봤습니다. 촬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3일? 3일? 촬영은 있다. 네. 맞아 맞아 2박 3일로 이렇게 갔다 왔어요 2박 3일 일정에서 네. 촬영은 이틀 네. 그럼 그 하루는 그냥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나요? 맞아요 네. 도착해서 조금 쉬고 네. 아 3박 4일이었습니다 3박 4일 네, 네. 뮤직비디오 그 첫 방에 등장하는 뷰가 굉장히 예쁘던데 이게 실제 누군가의 방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네. 촬영을 다른 위해 다른 곳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맞아요. 네. 저런 아쉽습니다. 참 예쁜 방이어서. 네. 9094님, 나경, 하영이 사이판에서 같은 방 쓰다가 의상했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다른 방은 무사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 제가 이제 뮤비 촬영 끝나고 나경이한테 다 끝났으니까 우리 날도 덥고 그러니까 맥주 한잔 하자 어허. 했는데 나경이가 네. 잠든 거예요. 아, 하기로 하고? 네, 약속까지 네.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저 혼자 마셨습니다. 너무해. 혹시 그 다른 멤버를 이제 구할 생각은 없었나요? 아, 단톡에 제가 혹시 맥주 마실 사람 이렇게 보냈는데 아, 남겼는데. 아무도 답장이 아이고 저런 없더라고요. 네, 나경 씨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일단 그 제가 잠결에 고민하는 척을 했대요. 아 마실지 말지? 네, 언니가 네네. 저를 한 두 번인가 세 번 깨웠는데 네. 고민하는 척을 했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이미 잠든 네. 후였군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앞으로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저기서 네. 다 얘기하고 나중에는 별로 서운하진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뒤끝이 장난없어요. 별로 서운하지 않았던 거 맞죠? 그렇죠. 그 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서운해하면은 네. 그럼 되죠. 이제 그만 말하세요. 이제 왜 계속 얘기하세요? 아 물어보기. 그렇죠. 원고에서 준비된 네. 거니까. 언니는 쿨한데. 네. 네. 맞아. 혹시 다른 방은 뭐 어땠어요? 뭐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바로 자고 솔직히. 네네. 네. 너무 바빠. 기절해버렸죠. 워낙 촬영이 또 바빴으니까. 맞아요. 뭐 그럼 촬영 동안에 있었던 뭐 비하인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촬영 중간에는 없고 저희가 네.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저희 아홉 명끼리 이제 그 호텔 아래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애기 엄청 귀여운 애기가 한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애기 막 놀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그거 말고는 없지 않아? 근데 그 애기가 원래 지원이가 그 네. 어린아이 애기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근데 그 애기가 지원이한테 가서 탁 안긴 거예요. 그 이후로 지원이가 애기만 보면 엄청 좋아해. 네. 아, 애기한테 사랑이 빠졌구나. 그 네. 매력에 네. 왜 코 먹어요? 네, 뾰록님께서 아니 이번 노래 멤버들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안무도 너무 예뻐요. 해 저무는 안무는 진짜 보면서 물개박수 쳤습니다. 후렴구에서 화사하게 웃는 멤버들 너무 예쁜데 왕큰샷으로 볼 수 있나요? 네, 후렴구 파트 요거 멤버분들이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뭐였지? 네. 아, 거기야? 훅 하자. 그래. 5, 6, 7, 8 어디 보고요? 아, 이쪽 분들은 저쪽 카메라, 아, 네. 여기 분들은 저쪽 카메라. 5, 6, 7, 8. Stay this way, my baby. Stay with me, stay with me. 예. 뽀뽀 왜 하냐고?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하고. 자, 해가 저무는 안무 이거 규리 씨 파트에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맞아요. 이제 노래 처음 부분에 이렇게 뒤에서.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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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물어요. 예, 되게. 잘 짜셨다. 이번 안무가 보기에 굉장히 예쁜데 추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좀 어떠세요? 동선이 진짜 되게 다양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뭔가 힘들다기보다는 빠릿빠릿하게 바빠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안무인 것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네, 그리고 맞아.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안무라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지난 곡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어떤 편이에요? 중 정도? 네. 가장 어려웠던 곡은? 저는 DM. 아. 저희는 수록곡이 그리고 대부분 더 힘들어요. 아. 수록곡을 이제 보통은 좀 상반된 네. 스타일로 많이 네. 준비를 네. 하시잖아요. 네. 파워풀하고 이런 거. 수록곡들이 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네. 격한 안무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안무 얘기가 나온 김에 포인트 안무 어떤 게 있을지 자 한번 살짝 부르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5, 6, 7, 8 Stay with me, my baby. Stay with me, stay with me. 네, 여기입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랬죠. 아, 역시.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포인트 네. 한번. 맞아? 저희 마지막에 소라고동. 아, 소라고동 춤. 네. Stay this way. 소라고동입니다. 저도 이 춤을 배웠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5분이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와~ 네, 모든 분들이 배워서 한번 챌린지 도전하시자고요. 하시자고요. 해보자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포인트 안무는 이따가 비키라 버전으로 촬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방송 후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롬 씨랑 지현 씨가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네. 오늘 특별하게 하영 씨랑 저가 네, 한번 같이 포인트 안무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다는 잠시 내려놓고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프로미스나인의 신곡입니다. Stay This Way. 프로미스나인의 Stay This Way 듣고 왔습니다. 차수우님께서 푸나 멤버들 사이판 다녀와서 누가 가장 많이 탔는지 궁금해요. 세롬 씨, 네. 사이판 가서 휴식 시간이 좀 하루 정도 있었다고 하셨나요? 도착해서는 사실 비행기 탄 게 좀 피곤해서 바로 쉬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 다 끝나고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마지막 날에 혼자 호텔 주변을 조금 오랫동안 산책을 했어요. 분위기가 괜찮죠? 네. 엄청 조용하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 너무 적막까지 네. 들 정도로? 위험한 일이 절대 안 생길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또 휴양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죠, 보통. 네. 네, 지선 씨 어떤 네. 멤버가 가장 탄 것 같아요? 저랑 네. 지원이,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채영이가 네네. 거의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화장품 파운데이션 호수를 두 단계 정도 낮출 정도로 탔습니다. 두 단계면 많이? 꽤 많이 낮은 거예요. 네. 오.
타면 좀 아픈 분들이 계시고 아프진 않은데 그냥 바로 까매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세 명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은 편이시죠? 근데 건강한 피부겠죠? 저도 멜라닌이 좀 많은 편이라 어릴 때부터 금방금방 타거든요. 태닝 이런... 안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이런 조명에도 그냥 금방 타버려요. 우와, 아~ 이런 거예요. 저 좀 까맣죠? 네. 예. 예. 네, 규리 씨는 휴식 시간에 뭐 하셨어요? 아, 저는 바로 자가지고. 어, 네. 재밌는 네. 이런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아니요, 제일 재밌었어요. 자, 푹 자는 얘기가 네, 너무 제일 재밌었어요. 네. 어. 얼마나 얼마나 얌전하게 그 이민혁 땡. 감사. 아, 죄송해요. 어, 방울토마토님, 우리 메인 보컬 지원 씨는요 노래를 정말 정말 너무 너무 매우 매우 잘하거든요. 이번 최애 수록곡 자랑 겸 프로미스나인 메인 보컬 자랑 겸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앨범에 좋은 수록곡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막내 지원 씨가 작사한 노래도 있죠. 네, 네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희 제가 이번에 작사한 곡이 어펜이라는 곡인데요. 1번 트랙. 맞아요. 1번 트랙의 어펜이라는 곡인데 어, 멜로디가 되게 귀여워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약간 저희 프로미스 다인만의 귀여움을 좀 많이 담아본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지연 씨가 직접 작사를 했지만 어,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귀엽다. 뭐 가장 좋아하는 그런 파트가 어디일까요? 어...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요? 다 작사를 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저 그 내용이 저희 제가 결국은 답을 제가 정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마지막에는 up and love로 끝나거든요. 어. 그 부분을 좋아해요. 어. 저는 네. 아. 후렴을 바꾸는 걸 그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 후렴을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바레이션을 네. 좀 변화를 줘가지고 혹시 그 부분 한 소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지? Up and love? Up and up and up Up and down Up and love 이렇게 끝나는데 맞아. 사랑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게 엄마. 이루어지는 걸로 끝났어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으로 네. 끝나는 우리 노래 Up and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메보 지원씨 네. 최애곡 어떤 거예요? 아 너무 좋아서 꼽을 수 없는데 마지막 트랙 리와인드 네 리와인드를 좋아합니다. 어 혹시 곡 소개 살짝 해주시고 곡 소개요? 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시간을 계속 돌리는 그런 시공간을 여행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어,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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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 시간을 돌려 make a move 눈에 감으면 원하는 그대로 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씨가 청취자분들한테 수록곡 하나를 더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수록곡 타이틀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블라인드 레터라는 곡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 곡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노을진 바닷가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그 곡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사 내용이 나오나요? 직접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요. 어 나와요. 마지막에 제 파트에 네 엔딩 마무리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진짜 가고 있어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살짝 진짜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노을이 어디로 그 노을이 저무는 그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나그 제성사 아뭐 그러니까 아, 나경 씨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부터 그 녹음하실 때나 노래할 때 몰입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지난번에 아, 서현 씨랑 지원 씨가 만든 노래 때도 막 후드 맞아요. 뒤집어쓰고 아, 맞아요. 나만의 그걸 취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블라인드 레터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캠핑님께서 우리 프로미들 스웩 있는 원샷 잘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스웩 있는 원샷 어떤 느낌으로 해주실 기대가 되는데 딱 세 분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원해볼까요? 자원자. 자 나경원이 가죠. 좋아요. 저 뭐? 스웩 있는 표정. 스웩 있는 표정. 응? 해봐. 자 여기 자, 보면 카메라 봐주시고 돼요.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스웩 있는 포즈와 함께. 하나 둘 셋.
저 손짓 할 줄 알았다. 되게 뻔하시네요. 그럼 지원 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원 씨 한번 뻔하지 않은 지원 씨. 얼마나 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실지. 자, 하나, 둘, 셋. 강호동 선배님이 하시는 거군요. 너무 좋아. 좋아요. 자, 지선 씨 한번 해볼까요? 오 마이 갓. 자,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희 이쯤에서 광고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KBS 쿨 FM, BTOB의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프로미스나인과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지연씨가 직접 소개해줄래요? 네, 아까 소개드렸던 제 작사곡 프로미스나인의 업핸드 들려드릴게요. 11시에 만나요. KBS 쿨 FM, BTO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BTOB의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들 누구시죠?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로미스나인이 사랑하는 비키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여름, Stay This Way도 듣고 비키라도 같이 들어요. 라디오는 비키라만한 프로가 없다던데. 진짜로예요? 가짜로예요? 비키라예요. 하영 씨, 혹시 그 톤으로 이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광고예요.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프로미스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미스나인 앞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지아 김님, 귤, 귤이 드라마 찍는 중인데 비하인드 얘기해 줘요. 작은 스포도 좋아요. 네, 귤이 씨 어떤 작품 촬영 중인가요? 네, 저는 지금 치얼업이라는 대학교 응원단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캐릭터를, 응원단 캐릭터인가요? 네, 응원단의 부단장이고요. 되게 시원하고 거침없는 성격을 가져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멋범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현실 보정이 잘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창 촬영 중이신 건가요?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컴백 활동이랑 겹쳐서 많이 힘들 텐데 대본 외우거나 뭐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버겁진 않았나요? 바쁜 건 너무 행복하죠. 네. 근데 둘 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데 힘이 좀 들 때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작품이랑 컴백 활동 이거 같이 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정말. 혹시 뭐 이거 대본을 맞춰주는 다른 멤버가 있다거나? 그런 멤버는 없는데 네. 제가 이 미팅 대본을 받았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지연이가 너무 언니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규리 씨가 출연하는 작품 한 번 더 홍보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홍보해, 홍보해. 네, 올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치얼업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만관부. 만관부. 네. 네, 3904님. 서연이 요즘 날이 더워서 사나워졌다던데 어떻게 사나워진 건지 관련된 비하인드 있으면 듣고 싶어요. 서연 씨. 지금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평온한 편인지? 지금은 평온한 편이고요. 네. 에어컨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12월에도 선풍기를 틀고 자는 편인데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단발로 활동을 하다가 붙일 수 있는 거 다 달고 와가지고 무대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앞머리도 숱 빽빽하게 내리고 머리도 길게 붙여가지고 사나워지는 걸 열심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많이 사나운 편인가요, 요새? 어쩐지 대기실에서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나워지면 약간 되게 성난 삐진 말티즈 같아져가지고 맨날 말티즈. 약간 구경하는 재미가 조금 맞아요. 있습니다. 멤버들한테 약간 장난을 막 치고 그런가요? 아니, 혼자서 아! 막 이러고. 네. 자, 꿀꿀이님께서 먹을 거로 꼬시면 잘 넘어온다는 하영이 어떤 음식으로 꼬시면 가장 잘 넘어와요? 최근에 어떤 멤버가 어떤 음식으로 꼬셨어요? 오늘도 꼬심 당했잖아요. 그래? 매니저님한테. 먹을 거에 굉장히 약하신가 봐요. 아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늘 매니저님이 뭐 하면은 뭐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뭐 해줄 건데 이랬는데 샤브샤브 사줄게. 사비로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주신다 그래서 그거 부탁 들어줬거든요.
귀엽다. 어, 평상시에도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나요? 먹을 걸로 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 생각해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은근슬쩍 먹을 걸로 부탁을 하면은 어 그래 그럴까? 자 그럼 반대로 하영이가 꼬실 때 잘 넘어오는 멤버는 누구다? 나경이. 나경 씨. 어, 사이판에서는 안 넘어오셨네요. 네, 나경이가 졸리지만 않으면은 네.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고 선약이 있지 않으면은 어,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 나경 씨가 착하네요. 네. 좋아해서 그래. 누가 체한 것 같은데. 자, 하영 씨는 그럼 먹을 거에 약한 거고 다른 멤버분들은 어떤 거에 약한가요? 뭐 예를 들면 난 이런 거에 약하다. 퇴근. 퇴근 약해요. 퇴근에 약하죠. 이건 뭐 누구나 네, 공감할 맞아요. 수 있을 만한 일인데 어, 녹음 끝나면 퇴근하시나요? 어, 네, 아, 네, 네, 맞아요. 오. 너무 행복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퇴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보자고. 자, 좋습니다. 네, 6217님. 지선이 최근에 꽃꽂이 배웠다던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 다른 멤버들은 최근에 빠진 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 있어요? 최근 꽃꽂이에 빠졌나요? 네, 이제 팬분들한테 브이로그 보여드리려고 촬영 계획을 세우다가 네. 아, 뭐 하지 하다가 안 해본 거 해보고 싶어서 꽃꽂이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숙소에도 갖다 놓으셨나요? 아, 어머니가 이제 꽃을 좋아하셔서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아, 이제 완성시킨 네네, 거는 네. 어머니께. 꽃꽂이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어, 되게 이게 구성을 많이 생각하게 돼가지고 뭔가 뇌를 많이 건드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평화롭기도 하고 좀 마음의 안정도 네. 생기고 또 생각도 정리가 되고 네. 자, 우리 지연 씨는 뭐 빠진 거 없나요, 최근에? 저요? 네. 저 오늘 빠졌어요. 오, 아, 설마 피카츄. 뭐야, 뭐야. 아, 아까 같이 봤어요? 갑자기? 피카츄에? 네. 아니, 그 영상 그 너튜브에 네네. 갑자기 떴는데 그 영상이 그걸 보고 너무 제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우와, 그 생방송 네. 직전에 눈물이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삐까 이렇게 해요. 삐까삐 이러는데 지연이가 같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에서 그 보면서 저 성우님은 그래도 성인이지 않을까. 어, 너무 고생했는데. 아, 그랬구나. 네. 피카츄가 그랬구나. 네. 자, 우리 다른 멤버분들은요. 뭐 최근에 맞아요. 빠졌다거나 아니면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거나. 도전. 클라이밍. 클라이밍. 이야, 재밌겠다. 진짜 스포츠인이시네요. 나경이는? 우리 제발 연애 좀 그게 아니야. 연애 그만하세요. 야, 너 나경이. 클라이밍이라고 말 안 하면 지금 큰일 난다. 그게 아니야. 나도 느껴서 눈빛이. 너도 말해봐. 보통 잘 받아주신다고 나경 씨가. 아, 네, 저는 근데 요즘에 조금 빠진 게 있는 게 그 네. 제가 큐브 맞추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맞아, 맞아. 그게 한번 샀는데 없어졌어요. 어, 그래서 최근에 다시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클라이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클라이밍 하실 거예요? 어, 하면 좋죠. 같이 하자. 오, 오 멋있어. 멋있다. 아, 재밌을 것 같아. 자, 두 분 꼭 클라이밍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치즈. 프로미스나인의 치즈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미스나인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엉망진창 설문지 퀴즈, 엉설 퀴즈! 엉설 퀴즈! 정답을 절대 맞힐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엉설 퀴즈고요. 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는데 지금 앉아있는 대로죠? 네, 맞습니다. 네, 지원씨, 규리씨, 지선씨, 서현씨, 박장노이팀. 네. 그리고 세롬씨, 하영씨, 낙영씨, 지연씨, 학고롬둥. 네. 아, 네. 귀여워. 막둥에서. 다 이제 그 별명이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떼서 네. 가져온 맞습니다. 거 맞죠? 네. 자, 박장노이팀 대 학고롬둥 팀의 대결.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여워. 본인들 팀명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만족하는. 좋습니다.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60초 안에 상대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벌칙을 한번 걸고 하겠습니다.
정하셨나요 벌칙? 네. 네. 어떤 걸로 하기로 하셨나요? 플로보한테 애교하기. 세상 제일 귀엽게. 플로보에게 세상 제일 귀엽게 애교하기. 그게 벌칙이에요? 아니요. 근데 진짜. 이거 상대팀이 인정하는 걸로? 좋아. 인정할 때까지. 좋아요, 안 하면은 안 돼. 이거 뭐 몇 초 이런 거 기준 없고. 네. 네. 좋습니다. 상대팀이 인정할 때까지. 웃기게 말고 귀엽게 해야 돼요. 세상 제일 귀엽게 플로보에게 애교하기입니다. 어우, 만만치 않은 지금 벌칙이 걸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의 이름 한번 외쳐주시고 정답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 팀 먼저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먼저 할까? 그래. 네, 저희가 먼저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자, 학고롬둥 팀이 맞추는 걸로 먼저. 네. 무서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시계 주세요. 말하는 고구마가 지원에게 다가와 용사님 저와 함께 가요 라고 말한다. 지원이는 어떻게 할까? 무시. 자, 이름 말씀해주시고. 네. 지원. 말하는 용사요? 네. 말하는 고구마. 말을 건다. 지원. 새로운 맛있게. 맛있게 먹는다. 어머. 넘어가볼까? 다음. 자, 규리의 핸드폰이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걸 본 규리의 첫 마디는? 굳이?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 패스도 있습니다. 하영, 나도 하고 싶다. 패스! 지선이가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는데 노른자와 흰자가 자꾸 싸운다. 지선이는 어떻게 할까? 나경! 나경! 그냥 구워버린다. 지연! 지연! 싸우지 마라고 소리치는다. 새롬! 그럴 일이 없다. 아니에요? 다음, 패스! 공연을 하러 왔는데 관객이 모두 곰젤리다. 서현이는 어떻게 할까? 곰젤리? 먹는다. 안아준다. 너무 어려운 거 저는데? 자, 학고롬둥 팀 빵점! 빵점! 에이, 진짜 어렵다. 자, 말하는 고구마가 지원에게 다가와 용사님 저와 함께 가요 라고 말하자 지원이는 감히 고구마 따위가 왜? 말을 하셨고요. 감히! 규리의 핸드폰이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걸 본 규리의 첫 마디는 안 돼. 쉬웠다. 네. 쉬웠다. 점점점점. 이거 굉장히 쉽게 주셨는데. 네, 지선이가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는데 노른자와 흰자가 자꾸 싸운다. 지선이는 어우 속 시끄러워 말하고 케찹 뿌린다. 시끄러워까지 맞는. 시끄러워까지 하셨나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자, 공연을 하러 왔는데 관객이 모두 곰젤리다. 서현이는 집에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서현이답다. 귀엽다. 네, 곰젤리. 이렇게 해서 학고롬둥 팀은 네, 빵점이 되셨고요. 하나라도 하자. 자, 박장노이 팀은 한 문제만 맞춰도 네. 애교 벌칙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 던져, 다 던져. 주시게 주세요. 하늘을 나는 말티즈가 야 오랜만이다 라고 말을 걸었다. 세로미는 뭐라고 할까? 반가워. 규리 여름이 친구다. 지원. 어디서 왔어? 데리고 갈래. 하늘에 같이 난다. 패스. 자, 말하는 완두콩 다섯 개가 줄을 지어서 하영이만 졸졸 따라온다. 어떻게 할까? 아이 귀여워요. 사랑둥이네요. 지선. 약간 지금 맥락은 비슷한데 사랑둥이에요. 사랑스러워요. 소중해요. 이 뒤에가 중요해요.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사진 찍는다. 사랑스러워서 다 먹어버릴 거예요. 밥을 찍는다. 자고 일어났더니 병아리가 나경이의 손바닥에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어떻게 할까? 귀엽다. 사과나무. 손바닥에요? 심어지지 않잖아. 튕겨버린다. 내버려 둔다. 병아리를 키운다. 자, 이름 외쳐주시고. 패스. 사과나무? 패스. 지연이가 웃으면 햇님이 환호성을 지른다. 이걸 본 지연이의 반응은? 규리 같이 지원. 웃는다. 지원 소름. 지선 왜 저래? 아싸.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 거 쉬웠는데. 네 뭔데? 이렇게 해서 박장노이 팀도 빵점. 너무 어렵다. 네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렵다. 하늘을 나는 말티즈가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을 걸자 세로미는 응 오랜만 오늘은 비 안 와?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특이해 죽겠어 저한테는. 특이해 죽겠대. 네. 그리고 말하는 완두콩 다섯 개가 줄을 지어서 하영이만 졸졸 따라온다. 하영이는 너무 귀여워서 친구가 된다. 근데 우리는 밥을 짓는다. 먹어버린다고. 친구를 먹겠다고. 자, 자고 일어났더니 병아리가 나경이 손바닥에 사과나무를 심고 있자
동영상 찍는다. 네. 네. 그리고 지연 씨도 좀 비슷한 느낌의 정답을 쓰셨어요. 지연이가 웃으면 햇님이 환호성을 지른다. 이걸 본 지연이의 반응은 찍어서 너튜브에 올린다. 와, 라고 자, 해 주셨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사이좋게 네, 다 플러버에게 애교 벌칙이 당첨되셨습니다. 아, 플러버들에게는 최고의 결과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교에 대한 판단은 상대 팀이 뭐 직접 하시는 건지 다 줬으니까 함께하자. 함께하자. 네. 지금 제작진 분들이 제작진이 판단하겠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우리가 8명의 시너지를 보여주자. 어떻게 되겠지? 네, 어떻게든 네, 플러버를 어떻게든. 위한 사랑스러운 애교를 오늘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촬영한 영상은 바로 방송 후에 촬영해서 KBS 크래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코너 시작할 때 미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꾸 푸나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푸나 자체가 장꾸라 마무리로 한 팀씩 하트 3종 가보겠습니다. 네, 카감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핫고름둥 팀 먼저 가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음은 박장누이 팀. 하나 둘 셋. 와우, 소리까지. 하나 둘 셋. 이야. 하트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하트 3종 영상도요, 방송 후에 KBS 콜 FM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미스님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규리 씨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규리 씨, 네. 플러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플러버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해요. 부셔보자. 부셔보자. 네, 나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서윤 씨는 뭐 괜찮나요, 기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선 씨는 어땠어요? 행복해요. 저렇게 말해야 되나? 지현 씨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강 잡아. 몇 살이야? 저런다니까. 다시. 네. 다시 안 해? 다시 안 해. 좋았어요. 아, 귀여웠어. 언니들 무섭네. 무서워. 새롭지 어때서요?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요. 리더의 모범을 보여요. 행복했어요. 스테이지스웨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리더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막 컴백을 하셔서 활동 시작하실 텐데 막바지까지 진짜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비키라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네, 팬들이랑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네. 자, 저희는 프로미스나인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Blind Letter. 프로미스나인의 Rewind. 안녕. 안녕.